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이 과연 지금 행복할까? 궁금한 적 많으시죠? 강아지들이 사랑처럼 자존감이나 수치심 같은 2차 감정까지 느끼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1차 감정은 사랑과 동일하게 느낀답니다. 1차 감정이란 사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조절이 되며 여기서 얻어지는 감정들은 기쁨, 두려움, 긴장감, 분노, 두려움, 공포, 우울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과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듯이 강아지들도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강아지는 2살에서 3살 아기 수준의 감정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기처럼 얼굴 표정과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견들이 행복할 때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영상을 잘 보시고 나의 반려견이 얼마나 자주 행복해하는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같이 지낸 강아지들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배운 것으로 행복한 상태가 되면 안면 근육이 풀어지면서 입꼬리가 평소보다 올라가고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혀는 아래로 늘어뜨려서 사람처럼 웃는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개의 이런 표정은 웃는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행복하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행복할 때 띠는 미소가 개들 사이에는 없는 의사소통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반려견 24마리를 대상으로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개들은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을 크게 뜨거나 눈썹을 움직이고 혀를 내미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사람이 자신을 보지 않거나 먹이만 있을 때는 무표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가 사람과 있을 때에만 표정을 짓는 이유는 인간과 함께 살아온 긴 역사 속에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가까이 있는 존재의 표현과 감정을 복사해 그대로 따라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도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배우니 앞으로는 보호자께서 행복한 감정 표현을 많이 보여주시고 자주 웃어주신다면 반려견들도 함께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강아지의 꼬리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체 부위로 반려견의 행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꼬리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꼬리를 크게 좌우로 세차게 흔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호자의 늦은 귀가에 꼬리를 흔들며 맞이해주는 것도 보호자가 와서 너무 행복하다는 강아지의 표현이죠. 하지만 두려움, 불안을 느낄 때 또는 상대에게 경고를 표시하고자 꼬리를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의 꼬리 언어를 분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요소는 꼬리의 위치, 특히 높이입니다. 꼬리가 중간 높이에 있을 때는 개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감정 상태인 경우가 많고 꼬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은 개가 위협을 느끼고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꼬리가 수직으로 치솟는 건 보통 넘치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신호로 사람으로 치면 나는 이 구역을 지킬 거야 또는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다척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개의 꼬리가 낮아지는 것은 개의 불안, 두려움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극단적으로 개가 다리 사이로 꼬리를 말아서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제발 나를 해치지 마세요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몸을 낮추고 뒷다리는 세워서 엉덩이를 치켜 세운 자세입니다. 얼핏 보면 몸을 낮췄다가 앞으로 달려나가며 상대를 공격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인데요. 이것은 너무 즐거워서 빨리 놀고 싶다는 표현으로 강아지가 매우 행복한 상태일 때 보이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앞가슴을 내리는 행동은 불편함을 느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놀아달라는 뜻으로 오해할 경우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경우 팔꿈치는 많이 닿지 않고 이빨을 보이며 으르렁 소리를 내며 꼬리는 위를 향한 상태로 범위가 넓지 않게 흔든다면 이때는 강아지가 공격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니 사고 예방을 위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바닥, 소파, 빨랫감, 이불 같은 곳에 등을 문지르는 행동을 다들 한 번씩 본적 있으시죠?
이것은 온몸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복감을 전달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냄새를 최대한 많이 묻혀 그 행복을 극대화하고 멀리 퍼뜨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을 문지르는 행동도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강아지는 채취분 비선을 몸 전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 비벼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바닥에 흥미로운 냄새가 나거나 혹은 그 장소의 냄새가 마음에 들거나 등이 간지러워서 문지를 때도 있습니다. 보통 강아지들은 주인의 손길을 항상 기다리는 편이지만 행복한 기분이 들면 보호자와 가까이 있고 싶어져 스스로 다가와 턱이나 몸을 기대며 행복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밥이나 간식을 먹고 포만감의 기분이 좋아져서 보호자에게 다가와 안기기도 하죠. 이것은 연인 간의 스킨십과 비슷한 것으로 강아지들이 기댈 때마다 많이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시면 반려견들의 행복감이 더 크게 올라간답니다. 사랑하는 보호자가 집에 왔을 때나 산책을 나갈 때 등의 상황에서 온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가 있죠. 보통 짧은 순간 동안 아주 격하게 달리거나 원으로 빙빙 도는 행동인데요. 이것은 나 지금 너무 행복해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행복한 상태에서 뜀박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에너지가 넘칠 때 활동 부족으로 에너지가 남은 저녁 시간에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뜀박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뜀박질을 심하게 할 경우에는 간식이나 장난감 등을 활용해 강아지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게 좋으며 산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달리 동등한 관계가 거의 없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수직적인 서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서열 관계가 정해져야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인 배를 노출시키는 자세로 복종의 표현을 하고 자신의 행복을 표현한답니다. 이런 서열 관계 정립은 사람 손에 길들여지기 전 야생에서 무리를 지어 서로를 보호하고 사냥을 다니며 생존을 위해 습득하게 된 강아지들의 습성입니다. 사람도 행복할 때 입맛이 좋아지고 식욕이 좋아지는 것처럼 행복한 강아지들은 항상 식욕이 왕성합니다. 무엇이든 잘 먹는다면 현재 상황이 아무런 걱정이 없으며 행복한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강아지 몸이 안 좋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바로 식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질병이 있거나 예방접종의 부작용 혹은 낯선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반려견들이 밥을 잘 먹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고 변화가 생긴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려견들은 행복할 때 주위 환경 변화에 관심이 많으며 그런 관심의 중심에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모든 행동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보호자의 작은 몸짓이나 동작에도 바로 반응하여 이름만 불러도 바로 응답하고 보호자에게 달려오게 되는데요. 만약 기분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은 상태라면 당연히 보호자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잘 안 기울이게 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반려견의 이름을 불러도 반려견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들이 행복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아기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며 아기들에게 잘해주신다면 소중한 우리 강아지들과 더욱 더 탄탄한 유대감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